편집자 픽, 오늘의 역사, 별의 세월호 침몰사고. 4월 16일, 오늘.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구조대원과 인근 선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72명만 구조되었고 학생들 대부분을 포함한 나머지는 배 안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이 비극은 한국 사회에 슬픔과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구조 작업 처리와 재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부패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자 가족에게 참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세월호 침몰 사고는 종료되지 않은 참사입니다. 304명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